느끼는 음악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음악은 Glide and Gallop 이라는 노래예요. 자, Glide라는 뜻이 뭘까요? Glide는 약간 뱀이 이렇게 바닥을 슥슥슥슥 기어가는 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매처럼 허공을 이렇게 나르는 부드럽게 어쨌든 움직이는 이런 느낌들 모두 글라이드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갤럽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갤럽은 말이 막 다그닥다그닥다그닥다그닥 달리는 거, 그거를 갤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이미 Glide and Gallop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또 이렇게 다그닥다그닥다그닥다그닥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활동이라고 아마 유추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요, Glide 부분에서는 기린이 돼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래 안에 보면 라임이 조금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여기 가사는 원래 오 누가 목을 이렇게 길게 빼고 하늘리로 허우적 허우적 거리는가? 그거 바로 기린이야 라는 가사가 있고요. 또 음악이 약간 갤럽하는 그런 가사에서는 누가 하얀색 까만색 옷을 입고 신나게 달려? 바로 얼룩말이구나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가사는 귀에 뭐 안 들어오고 아이한테 크게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음악의 느낌을 함께 느끼면서 아이랑 함께 움직여 보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몸만 움직여도 되지만 스카프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스카프가 있으면 시각적으로도 이런 음악의 흐름을 아이들이 바로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스카프를 들고 함께 움직여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노래 가사는 이렇게 목을 빼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린하고 막 빠르게 달리는 얼룩말 이야기지만 노래 가사와 상관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뭐 뱀이 돼서 바닥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큰 새가 돼서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몸놀림 아이랑 해보시고 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뭐 그냥 말도 되고 얼룩말도 되고 또는 뭐 사자가 될 수도 있죠. 호랑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움직임들 대조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Glide and Gallop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함께 활동해 볼게요. 음악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라임도 있고 또 오보의 소리가 아주 멋들어지게 코브라를 부르듯이 또 나온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아이한테 뭔가 이야기 전해주셔도 괜찮아요. 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뱀인가? 적용시키는 게 훨씬 좋겠죠. 와, 저 높은 하늘에서 날고 있어.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얼룩말이 달리고 있네.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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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자, 이런 식으로 뛰면서 자, 얼룩말이 갤러핑 하듯이 바닥에서 따그닥따그닥 뛰어다닙니다. 자, 여기도 너무 멋진 브라스밴드의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 건데요. 킨더뮤직 음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레가토와 스타카토의 개념 또 뭔가 좀 느리고 빠른 이런 개념들을 신체로 함께 표현해 볼 수 있게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